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가치, 내게 정말 중요한 가치는 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 각자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네, 안 그래도 이걸 가지고 제가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눌 기회가 좀 있었어요. 이 강연의 형태의 세미나의 기회였는데 한쪽의 축은 이제 공동체의 건강이라고 하는 축이 있고 다른 축은 이제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가치가 이제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 더 의견의 충돌이 좀 클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은 수, 절대 다수의 그 참여자들이 공동체의 건강을 우선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럼 공동체의 그 건강을 그냥 우선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그게 당신의 입장입니까라고 물으면 그거는 교수님 너무 단순화시킨 입장이고 저는 개인의 사생활을 가능한 한 보호를 해주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건강을 갖다가 추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라는 대답을 내놓으셨어요. 그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두 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 피고 있는 이 감염 경로 추적이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추적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와 그 결과가 부합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 상당수가 공동체의 건강을 갖다가 우선시하는 그 가치에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노출이 되었을 때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아니더라도 그냥 단편적으로 그게 노출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국민의 어떤 그 나름대로 민감함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야말로 두 가지의 가치를 갖다가 중에서 우리가 어느 쪽을 갖다 중시하고 있는지를 갖다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렇게 한쪽으로 조금 집결이 되면 여러 가지 그 문제 해결책들이 좀 쉽게 나올 수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점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상당 부분 아마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 그 희생이 되더라도 공동체 감염을 갖다가 막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라는 쪽으로 국민적 합의가 일어난 것 같아요. 철학자가 이해하는 데이터는 뭐냐면 그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반영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고정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라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도 그 전혀 저희가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새로운 사태인데 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염병 확산 사태가 수그러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국민들의 의견이 또 달라질 것이고 그 제가 그 한 두 달간에 걸쳐서 이런 그 세미나들을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조금 더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함이 조금 더 커지고 어떤 제안들을 많이 하시냐 하면 불필요하게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기술적인 해결책들도 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방역당국이나 국가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제안들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융합의 주제가 되는 것들이죠. 그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쪽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과제를 던지면 과학이나 기술 쪽에서는 또 동의합니다. 그럼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개인의 정말 중요한 사생활 그런 정보는 노출이 되지 않고 우리가 경로 추적에 필요한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융합의 가장 좋은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가치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철학자에게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각자가 던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모두에게 시련이지만 어떤 면에서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가치, 내게 정말 중요한 가치는 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 등교와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싶어요. 학습이나 교육 자체가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있어요. 인간은 지적인 존재이고 지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학습과 교육을 꼭 받아야 되고 다른 어떤 활동보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 있고 이렇게 되면 다른 어떤 가치보다 그 가치를 상위에 놓고
교육이라고 하는 걸 추구를 해야 되고 빨리 학교를 열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교육이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고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더 중요한 가치는 뭐고 그리고 그때 만약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학습이나 등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이니까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학교를 안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그 마음이 불편해할 상황이 아니고 우리는 그건 충분히 미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치의 문제는 어느 누구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가 참 힘든 것이고 물론 서로 얘기를 통해서 이 가치가 좀 더 낫지 않냐라 설득은 해볼 수가 있지만 각자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학을 하게 되면 그 우울한 경우가 많고요. 아니 어떤 분들은 우울한 사람들이 철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굉장히 극심한 우울함을 겪는 분들의 경우에는 도움을 받는 것이 저희가 이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좋아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좀 찾아오는 우울함이라는 것이 있다면 삶의 일부인 것 같아요.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희망차 있지만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좀 우울하고 좀 외롭고 한 것이 그냥 불가피하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많이들 완벽한 삶을 살겠다 마이너스는 없고 플러스만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희망은 가지지만 그것이 무척 힘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삶과는 좀 다른 양상 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가피하게 그것이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벌어지는 일이라는 걸 갖다가 좀 알게 되면 아, 나만 겪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고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조금 마음이 위안이 되고 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특별히 그 연구를 했다기보다는 문제를 하나 연구를 했는데 이제 서양의 근대 철학에 해당되는 시기가 17세기, 18세기인데 뉴턴으로 대변이 되는 엄청난 과학적 성과가 등장을 하게 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새롭게 세계를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세상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힘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학적 지식, 과학적 세계관이 등장했던 반면에 굉장히 고전적인, 신학적이면서 전통적인 세계관이 있었어요. 이 두 개가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 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킬지 뭐 한 예를 들면은 커다란 기계처럼 돌아가는 그런 결정론적인 세계관을 뉴턴이 제시를 했다면 그런 세계 속에서 신은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을지 만약 인간의 영혼도 역시 그런 물질에 불과해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있을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돼서 이 두 개의 세계관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고 뉴턴의 세계관이 등장을 했다고 해서 아, 나는 전통적인 세계관을 난 자유의지가 없다 신이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게 아니라 유지를 하면서도 과학을 포용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한 것을 저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결과들을 내놨으며 얼마나 성공적이었고 어떤 단점 들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게 제 주된 연구 분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된 것이 굉장히 그 새로운 경험이고 지금 이 데이터를 갖다가 모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굉장히 새로운 시도인데 한국이 여러 형태에서 나름 모범을 보이고 있고 서울대도 그 일환으로 그 과거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알려졌던 그 알렉산드리아에 대도서관이 있는 것처럼 서울대 이 데이터 기반 연구팀에서 이 데이터를 갖다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포괄적으로 많이 모아서 서울대에서 연구와 대한민국에서 연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구의 밑바탕이 되는 그러한 자료와 근거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